오늘 이 프로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죠. 오늘은 정 프로가 세 번째 아기, 그것도 예쁜 딸, 무사히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가슴 졸이고 지켜봐 주셨던 여러분 덕분이라고 정 프로가 전해달라고. 사실 저도 뭐 예. 오늘 장 중에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빠지나 이 걱정보다 셋째 출산 잘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자를 날렸었어요. 오늘 셋째 아기랑 그 산모랑 다 건강하라고. 건강하게 출산하길 기도하겠다고. 근데 다행히 벌써 출산을 했더라고요. 다 건강하시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이 무렵에 딸을 출산했던, 제가 출산한 건 아니고 저는 옆에서 그냥 기도만 했던. 참 시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오면 넷째는 언제 계획인지 한번 정프로 물어보죠. 나와 보니까 아이가 이제 둘 이상 되면요, 뭐 셋이나 넷이나 그렇죠. 다섯이나 별 차이 없어요. 세명 했으면 뭐 다섯 명 가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넷보다는 셋이 삶의 질이 더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이제 집안이 엉망이 되고요.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 우리 또 유한타. 축구계에는 또 라이언 킹 우리 이동국 선수가 그죠? 다둥이 아빠죠. 다둥이 아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유한타 증권 박연상 차장님 만나기 전에 이그 유한타 증권의 3프로 리그 실전 투자 대회 이미 시작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신청이지요. 여러분 꼭 참가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차장님도 이거 하세요? 여기 이거? 아, 저 직원은 안 들어가고요. 근데 오늘 타이밍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기 괜찮습니까? 지금 지수가 좀 알맞게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보단 지금 평가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네. 지금 남들보다 시작을 우위에 이렇게 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일단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뭐 가벼운 얘기 좀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장의 분위기는 꼭 가볍지는 않아요. 무겁습니다. 예. 무겁고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3,220포인트로 끝났는데 22포인트 거래소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해서 0.1포인트니까는요.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약보합 마감했다고 수준에서 보시면 굉장히 선방했네요. 됩니다. 완전 선방을 했고요. 네. 일단 뭐 빠진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고, 내용 살펴보시면은 D램 가격, PC 쪽 D램 가격이 4분기 피크를 칠것 같다는 우려는 솔직히 저희 3프로 시간에도 계속 다루긴 했었는데, 그게 어제 마이크론이 빠지면서 트리거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빠졌고요.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거의 6% 이상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 받은 상황이고 솔직히. 그래서 일단 지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많이 근데 팔았네요.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7천억을 샀고요. 우리 기관 투자자가 1,900억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일단 신기루가 있었던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냐라고 봤는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1조 6천억 중에서 삼성전자를 1조 팔았습니다. 1조 388억. 그리고 하이닉스를 6,700억 팔았거든요. 두 종목 팔았네요, 두 그냥. 종목 팔았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박 차장님이 지난주에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 아니, 이렇게 할거뭐 외국인 왜 그랬니 하면서, 그때는 또 샀었잖아요, 그죠? 그건 1조 이게 정도. 참 저도 오늘 외국인들 반도체 배신했다고 썼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시황이 반도체의 날이었거든요. 그건 딱 일주일 만에 시황이 완전 꺾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을 고점으로 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일 연속 음봉입니다. 6일 연속이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보유자 같은 경우는 6일 동안 맞은 거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하루 그렇네요. 정도 반등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다가 오늘 6% 정도 크게 맞은 상황이고, 전조점 부근을 오늘 개파락으로 이탈을 하면서 세게 밀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조금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절망이 좀 있었던 하루죠. 왜냐면은 이 하이닉스를 좋아하고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투자자 분일수록 소부장 종목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 기존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가 밀리고 삼성전자 밀릴 때는 소부장 종목이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 밀렸습니다. 네. 그게 조금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었었던 하루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체감은 지수가 22포인트가 빠진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쪽 섹터를 중심으로 매매하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60포인트 이상 빠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하이닉스 차트 한번 봤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가 이제 10만 5,500원이에요. 예. 10만 5,500원인데 바로 직전 고점이 15만 500원이에요. 그러면 15만 원이 10만 원이 됐으니까 네. 바로 그냥 마이너스 33%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마이크론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빠져서 네. 이렇게 오늘 같이 빠진 건데 마이크론은 직전 고점이 96불 96센트예요. 네. 96불이라고 보면 어제 그렇게 빠져가지고 75불이에요. 그러니까 96이 75가 됐는데 하이닉스는 15가 10이 돼가지고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24% 빠졌는데 네.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의 단기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일단 6일 연속 음봉이 강하게 나오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속한다고 일단은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서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갔을 자리까지 좀 올라오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네. 그 수준 자체가 일단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데 일단 오늘은 크게 이제 밀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패닉 아닌 패닉이 나왔던 상황이고 특히 이제 아까 소부장 쪽도 말씀드렸고 이제 신용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좀 많이 다치셨어요. 오늘 네. 제가 좀 좀 크게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털렸다고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뭐 몇억 수준이 아니고 수십억 수준을 가지고 전업 투자도 크게 매매하는데 레버리를 일으켜서 매매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맞았다가 오늘 또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굉장히 크게 소위 이런 표현하면 안 돼. 털렸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죠. 그래서 네. 좀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게 일단 바람이긴 하고요. 소부장 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연락이 오셔서 고객 한 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메모리 업황 고점은 내가 안다. 알아서 메모리 쪽 소부장 업체들은 빠지는 건 이해를 하겠다. 장비 업체가 되겠죠. 근데 왜 비메모리 소부장 업체가 다 빼느냐. 예를 들어서 뭐 네페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예. 같은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 종목들이 또 위에서 많이 부러졌어요. 또.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빠졌으면 부담이 없었던 상황인데 왜냐면 대형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리커버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소부장 쪽이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그게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메모리 쪽 이제 오사트 업체라고 OSAT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문매를 맞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뭐 서버든 DRAM이든 뭐 우리 다 약간 PC든 서버든 그래도 업황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비메모리 쪽은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문매를 맞은 상황이라서 일단 그거가 일단은 시장에서 좀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게 장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좀 어지러운 장이면은 이게 저기 그 직원들이랑 투자자들이 약간 시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인? 어떤 예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운동에 줄다리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줄다리기 팽팽히 네. 하다가 한쪽이 그쵸? 쓰러져서 다 넘어진 거죠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시적으로 좀 그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하나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따 제가 오른 섹터를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오늘 올랐던 섹터가 최근에도 굉장히 좋았었던 섹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쪽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올랐기 때문에 들고 있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다 팔았다. 네.
이게 심리적으로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오늘 그나마 코스닥이 선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많이 빠지다 오늘 한번 딱 양봉 나온 상황인데 네. 뭐 레키로나주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가 뭐 지금까지 경증만 해선 중증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시각 저하를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크게 대반등이 나온 상황이긴 한데 솔직히 셀트리온 들고 있으신 분들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기존에 예전에 진성 주주들 빼놓고는 그렇죠. 들어오신 분들이 없고 그나마 괜찮았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저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신고가를 좀 트라이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썼습니다 강하게. 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존에 미리 썼었던 상황이고 오늘 바이오로직스가 좀 올라오면서 일단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는 그 이제 여미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 대안으로서 그 삼성증권에 나온 레포트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수준의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 빠져 있다. 이게 지금 투자 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 내용 같은 게 오늘 시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세. 대형주 같은 그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형주 단위 많이 무너지면서 코스닥보다 많이 약세였던 하루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스닥이 조금 강세였던 이유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네. 오늘 뉴스 보시면은 전 깜짝 놀랐어요. 2,200명이란 수준 자체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리고 네. 좀 전에 뉴스 보니까는 어제 동시간대보다 100명이 더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도 좀 넘지 않겠나라는 추측이 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많이 빠졌다 또 오늘 좀 오른 상황인데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종목이 예전엔 시젠이었는데 요즘은 거래를 더 많이 하시는 게 SD바이오 센서를 더 많이 매매를 하시거든요. 네. SD바이오 센서가 오늘 장중고점 11%거든요. 오늘 종가가 3%예요. 많이 그러면은 밀렸네요. 오늘 어느 네. 순간 들어가들 물린 거거든요. 갭상승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들이 이제 쏠림을 한쪽이 쏠림에 따라서 그쪽으로 매매를 들어가면은 그 다음 날이든 그 날이든 윗꼬리를 달려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요즘 같은 경우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네 굉장히 까다롭고 아까 제가 저 개인 투자자분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진짜로 매매 크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여차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그렇죠. 예, 네, 며칠 예. 동안 지금 네.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뭐 여러분들만 저 어려운 거 아니고 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네. 더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좀 힘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3%에서도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예.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한 2조 사면서 올라오고 개인분들이 이제 2조를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던 개인분들은 왜 팔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런 얘기도 올라왔습니다. 했었는데 네. 저는 예. 보면서 아니 그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보면 철저하게 이 박스권장에서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그게 빠 3, 5, 8 예. 이런 매매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또 올라가면 여전히 지금은 전자나 하이닉스가 추세 전환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변동성 영역이라고 보고 저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데다가 또 파네. 네. 야, 참 스마트하네. 그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오늘 또 사시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반드시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하루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네. 네. 우리 이 변동성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이 파도타기 매매 그 잘만 맞으면 참 그러니까요. 기분 좋죠. 그래서 엇박자 들어가면 와 막 맞아요. 그래서 83,000원이 딱 되니까 저한테 이제 몇 분이 전화 오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냐고. 네. 그래서 지난번 79,000원, 8,000원 이렇게 떨어지면 사시라고 했더니 당연히 무서워서 못 사셨다는 거죠. 근데 83,000원에 이제 쫓아 사야 되냐라고 하셔서 삼성전자 7월 초, 6월 초, 5월 초 보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이번 달에는 오르겠지 하고 월 초에 항상 강했어요. 네, 예, 예. 자, 한번 일봉 보세요. 월 초에 강했다가 아직까지는 뭔가 이 반도체 메모리 업황의 강력한 무슨 모멘텀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추세 전환인지 모르겠다. 네. 메모리 업황은 얼마나 안 좋다는 겁니까? 안 좋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보고서상에 봤을 때는 이게 네. 피크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고서 보면은 내년에는 또 상조하고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는 올해 하반기에는 더 좋지는 않을 것이다. 2분기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는 거의 메모리에 대해서 거의 뭐 10명 중에 한 7명, 8명이 예. 다 부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약간 이렇게 부정적이라서 저는 오히려 약간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2018년도에 이익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났을 때 하이닉스가 20조 영업이익 나오고 네. 그때 이제 계속 이제 모든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면 계속 이제 올라간다. 무슨 소리냐. 슈퍼 사이클 이제 시작한 거다. 네. 그렇게 들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많이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올 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고정 거래 가격 7월 고정 거래 가격도 5점 몇 프로 또 올랐어요. 7월 것도? 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바라보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뷰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네. 대로 시각이 뭐, 바뀐 거죠. 네. 시각이. 주가 흐름이 나쁘니까. 아 주가가 나쁘니까? 주가 흐름이 나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거잖아요. 현상을 보고 내 인식이 바뀐다고요. 그, 제기적으로 그게 제기적으로 그럼 우리 주가는 잊어버리고 네. 주가는 그냥 뭐 잠깐 잊어버리고 업황만 보면 올해 우리 상반기에 얘기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다양한 그 전망에서 뭐가 조금 우리가 틀렸거나 바뀐 걸까요? 그거는 좀 알아야 다음에라도 비슷한 이야기 나올 때 아 이거는 한 요 정도만 믿어야 되겠다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슈퍼 사이클이 나왔었던 가장 큰 원인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IT라든지 혹은 전자제품 예. 그 수요 자체가 일단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 예. 예. 근데 그게 하반기로 백신 접종이 들면서 그쪽으로 재택근무라든지 기타 예.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최근에 조정의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최근에 반도체든 기타 뭐 자동차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 추이랑 그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왜냐면 그것도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거 가려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저기 올라야 되는 저기 그 출하가 많이 되는데 예. 이게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는 자동차도 지금 5월달에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계속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그 수급적인 부분을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거고. 그 어차피 저는 경험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주가를 나중에 뒤에 쳐다보면 그때가 또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상 그 수급적인 부분이 풀리게 되면은 예. 뭐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 막상 그런 추측이 나온 지가 벌써 6개월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상 주가로서 우리가 보고 그거를 아 이러면 풀릴 거야라고 이해하기에는 내 돈이 깨져 있는 게 눈이 보이니까는 그게 이제 항상 주가와 내 평가 금액과 현상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이 풀린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세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5월 달에 자동차 주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예.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증설을 해서 2022년도부터는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풀릴 수 있다라고 나오자마자 그때 자동차가 한 5일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네. 네. 같은 경우로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하량 자체가 눈으로 보이는 사이즈가 나올 때가 아마 그게 반등의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저는 반도체도 거의 비슷하게 보는 너무 크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반도체가 지금 뭐 어찌됐든 마이크론이 좀 올라야지 지금 항상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예. 일단 글쎄요 지금 디램 업황 근데 항상 우리가 N스분들 얘기할 때 반도체는 디램만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비메모리도 있고 그걸 시장에서 너무 과대하게 우려로 섞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항상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백브리핑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네. 지난주에 올랐을 때는 왜 올랐었어요? 어떠한 해석으로 올랐어요? 지난주에는 해석은 특별하게 없었고요. 외국인이 9천억 샀습니다. 그중에 삼성전자를 그날 6천억을 샀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신 분하고 네. 오늘 파신 분하고 두 분만 섭외해서 좀 인터뷰를 하면 좋겠어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신 분이 그러니까. 크게 사신 분이 외국인이고 오늘 크게 파신 손절한 분도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예. 서로 다른 분인지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정말 다시 물어보고 싶어. 저도 궁금합니다. Why 그렇죠. Did you buy? and why sell? Why sell?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 회의할 때도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좀 토론을 추측을 했어요. 한번 해보죠, 우리. 네. 예.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과거 15년, 20년 전에는 그 액티브 뮤추얼 펀드 있잖아요. 예전에 15년, 20년 전에 우리 시장을 사는 외국인은 피델리티나 캐피탈이나 야누스 펀드나 예, 뭐 이런 예.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그런 일반 뮤추얼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한 15년 지나고 났더니 지금 외국인의 네. 외국인 중에 제일 크게 운용을 하는 곳은 블랙록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도? 예. 피델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피델리티가 한 1,500조로 운영을 하면 블랙록이 9,000조로 운영해요. 예. 예. 근데 블랙록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해가지고 이 네. ETF. 아, 다 ETF들이에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국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기계들이 예. 기계들이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 ETF라는 건 뭐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리니까 팔고 오르니까 샀어 그 말이네요. 그럼 그 말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네. 외국인 중에 그 헤지펀드 이제 매매도 있고 ETF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그 우리 최창규 본부장 오잖아요. 예. 그 최창규 본부장이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해줬잖아요. MSCI가 한국에 이렇게 새로 상장되는 거 시총이 얼마고 어떠면 이거는 기계가 편입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그 ETF가 무조건 또 사게 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회사에 그 외국계 운용사에 10년 근무하다가 이제 네. 채슬리로 예. 예. 그 후배가 있어서 아니 외국계 운용사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 지금 왜 파는 거 같냐. 예. 왜 사는 거 같냐. 예. 예. 물어봤어요. 예. 외국인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 저는 일본계에 있었는데요. 일본말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 그 외국인들하고 이제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뭐 십몇 프로 고성장할 때 이머징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개발도상국 고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일 때는 네. 한국 시장 마켓을 샀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2%씩 성장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마켓에 대해서는 지네들이 ETF를 매매하든 알아서 우리는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펜션 펀드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그냥 우리는 요 한국 기업 중에서 고성장하는 놈만 골라서 네. 그 알파 기업만 뽑아서 사고 싶다. 그래서 알파 기업을 너네들이 운용해 줄 수 있냐. 뭐 요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머지는 ETF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미국은 이제 뭐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또 소비도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한국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시클리컬 컨트리라는 거죠. 네, 예. 네. 반도체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반도체의 고성장이 이제 꺾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니 반도체는 고성장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 메모리는 고성장 산업이 아니라 그거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네. 20년 전, 30년 전에도 사이클 산업이었고 지금도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죠. 그걸 사이클을 이해를 하면서 매매하는 거지 반도체를 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예, 예.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이 외국인의 시각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야 이러면 한국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이 약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세계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외국인은 한국 칸츄리 비중 자체를 낮출 수는 있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외국인이 사서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 저는 작년에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도 지수는 자기 예. 자리를 찾아가요. 예, 예.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고 개인이 사면 못 올라가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판 외국인들은 어떤 외국이냐? 네. 스투피드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이면 다 스마트하고 개인이면 다 잘못된 매매하는 예. 잘못된 우리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외국인 올해 그렇게 판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이 가격 우량주 뭐 하이닉스가 했다 네.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예, 그런 고민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스마트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개인 분들이 훨씬 스마트한 것 같아요. 네. 박현선 사장님 혹시 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뭐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되게 궁금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저것 때문에 내렸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오르고 나면 이제 오른 이유를 거꾸로 찾고, 예, 내리고 나면 내린 이유를 거꾸로 찾기 때문에 참 늘 어렵고 답이 없는데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장에서 오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그냥 질문을 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실 거고 네. 하셨을 거고 전화 주실 정도면은 다급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잘라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가 가장 많았어요. 주문 같은 경우. 예. 일단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를 당장 오늘 종가가 나을지 네. 내일 장중가가 나을지가 가장 핵심인데 예. 일단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그 답을 완벽하게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경험적으로 오늘은 좀 과하거든요. 그렇죠. 네. 과한 거 같은 경우는 그 반등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등이 나온 이후에 거기서 물량 가리를 또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 반등 나올 때 또 추가적으로 실어버리면은 이제 그게 또 주가 그 매매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부분은 코치를 좀 해드리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일단 뭐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업종을 얼만큼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또 실적 발표 시즌이고 네. 이번 주가 지금 마무리되는 2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이기 때문에 뭐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하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요즘 2차전지 되게 강했었잖아요. 네. 2차전지 주식들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2년 동안. 고점 대비 30%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대반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우리가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항상 이해를 하고 이제 매매를 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오늘 오전에 오르다 좀 밀리긴 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그 신고가가 났었다고 말씀드린 주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2차전지 네. 섹터 예. 얘기할 때. 예. LNF 오늘도 종가 기준 신고가.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역시 신고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신고가를 쓴다는 것 자체는 그 전에 저희가 한 2, 3주 전에 신고가를 썼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쪽 섹터를 매매를 잘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피한 장이 될 수 있고 섹터를 잘못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해피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섹터 같은 경우가 신고가 나온 섹터가 2000 소재 쪽을 빼고는요.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형만한 아우가 있다 이런 분석 보고 나오면서 덴티움 신고가 덴티움, 강하게 썼고 뭐, 예. 디오 뭐 맞습니다. 클래시스 예. 이런 것들 클래시스, 다 강하죠. 예. 그리고 뭐 루트론이 예, 실적 잘 나온 오늘 20% 올라온 상황이고 의료 기기들 네 의료 네. 기기들 자체 그리고 OLED 소재 쪽 네. 덕산네오룩스 뭐 PI 전자 소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정말로 시장 대비해서 매우 강하게 신고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쪽 실적이 좀 더 돋보이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다음에 좀 매매할 때는 좀 이런 좀 그래도 시장이 주목받는 섹터로 좀 매매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은 그랬다 치더라도 예. 그 답수표 그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섹터를 통해서 시장 발굴을 좀 하는 게 좋은 지금 시장의 좀 교훈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종목들은 개별 종목의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겁니까? 일단 임플란트 쪽 의료기기 장비 예.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타
국내에 상장된 혹은 시가 의료기기업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네. 가장 싸다. 국내 같은 경우는 퍼가 올해 그 포드 퍼 저기 퍼 기준으로 한 21배 정도 나오는데 예. 덴티움 같은 경우는 17배다라는 분석 보고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이쪽 종목이 좀 싸다라는 분석 보고가 나왔고 예, 예. 어제 실적 발표 잘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 섹터 내에서 좀 싸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 섹터가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예. 와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나? 네, 그 정도로 그쪽이 네. 다 좋더라고요. 네. 뭐 커지는 시장의 플레이어니까 그런가 보죠. 엄청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적 예. 발표 시즌에는 좀 더 강하게 나오고 기본적인 논리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선진국 시장 자체가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비중보다는 선진국 시장의 수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국내 업종 같은 경우 선택이 많이 되고 있다 네. 이런 게 올해 한 중반 정도부터 나왔던 시황인데 그게 실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부러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반도체 종목들은 어떻게 계속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털고 가야 되냐는 질문이 있었고 네. 투자자들은 뭘 또 궁금해할까요?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제가 많이 들은 질문인데 네. 뭐를 자르고 뭐를 바꿔 탈까요? 아 중요한 질문이죠. 네. 중요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좀 표현이 좀 저속할 수 있는데 약한 거 팔고 강한 거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20포인트가 빠졌고 시장이 뭐 바이오가 강했기 때문에 상대 체감은 더 나빴다면 네. 그쪽 섹터 우리가 물렸던 섹터가 올라온다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했던 섹터가 먼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순서로 봤을 때는 약한 거를 팔고 강한 거를 갈아타가지고 종목을 매매하고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가 손절 쳤던 종목들 보면은 주가는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은 무서워서 못 덤볐기 때문에. 아. 강한 종목 따라가야 하는 장인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예. 아까 2차전 소재 쪽도 그랬고 예. 의료기기 쪽도 그랬고 OLED 쪽도 그렇고 예. 한 달 전에 보더라도 무서운 종목이었고 지금 보더라도 무서운 종목인데 오늘 장 이렇게 힘들어도 뭐 20%씩 올라 버리니까 네. 그거가 이제 내가 좀 체득하기가 어떻게 요즘 분위기는 오르는 종목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탄력이 꽤 강한 편이다. 너무 쏠립니다. 아, 하루 이틀 올랐다고 해서 뭐 저건 다 올랐거니 생각하면 또 스텝 꼬이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란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총이 10조가 넘는 기업인데 네. 그저께 상한가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시총 그렇게 강한 큰 종목이 상한가를 치는 시장 자체도 네. 굉장히 저는 좀 특이하게 보거든요. 이게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가면은 저는 올 1월 달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상한가 치는 날이 있었었고 예, 예, 네, 예. 있었죠. 막 저 글로비스가 15% 글로비스를 예. 대형주로 단타를 쳤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후에는 어느 정도는 그게 CFD 수급일 수도 있고 뭐 외국인 수급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제자리가 또 왔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너무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선뜻 매매를 내가 눈에 보이는 섹터를 손이 나가기도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게 급선무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털고 어떤 종목을 좀 담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전무님이 받으시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그거 잘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예, 그게 숙련돼 있으면 하면 되고요. 숙련되지 못하면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오히려 더 계좌가 네. 녹는다는 표현처럼 예,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으면 이제 선수라면 지금 보면 방금 이제 그런 덴티움부터 이래 쭉 얘기해 주잖아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이 늘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약세장에 얘네들은 도대체 뭐지? 예. 하고 벌써 2주 전에 공부를 해봤어요. 네. 네. 해봤더니 아니 안 보는 사이에 네. 아니 이렇게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고성장하고 있네. 진짜 좋구나. 예. 우리나라 산업 중에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이 또 있었네. 하면서 이 자꾸 까먹으니까 네. 옛날에도 공부해봤지만 또 까먹잖아요. 또 주가 안 좋으면 안 쳐다보게 되고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약세장에 신고가를 내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덴트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국 매출이 있고 네. 2011년 자화정 정세가 끝나고 12, 13, 14년 동안에 시장은 안 좋았지만 네. 대형주는 안 좋았지만 예. 중국 소비재가 날아갔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중국 소비재 혹시 대장이 되느냐 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 상상은 해봅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영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주식을 매매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네. 마지막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안 좋은 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그 지수가 내리고 주가가 내려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 깊게 네. 내린 날이라면 그러니까 걱정은 야 이게 이제 대세 하락의 시작 신호인가? 네. 이제 그 걱정이라고 그런 것만 아니면 뭐 그건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 시장이 네 스탑을 밟을 수도 있고 그건 판단의 문제고 큰 문제는 아닌데 네. 혹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조심해야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지나가 봐야 아는 거지만 네. 뭔가 이럴 때 아이 그거 대세 하락의 시작은 아닐 거야. 아니야 이건 좀 그런 조짐도 있어. 이거를 구분하는 힌트들이 혹시 있습니까? 뭐 맞고 틀리고는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박 사장님 먼저 저는 그 종목들이 얼마큼 예. 살아있느냐를 좀 보는데 작년 3월달 작년 2월달이었죠 예. 작년 코로나가 크게 저기 퍼지기 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이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다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보냐면 저는 종목을 보고 시그널을 보거든요. 예예. 예. 근데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고요. 종목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은 살아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수급이 그러니까 대세하라고 나가려면은 진짜로 네. 매수 수급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래 없이 빠져야지 이제 거기서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난주에 카카오뱅크 상장을 하고. 크래프톤 상장을 하고 네. 지난 그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기 전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 기준으로 11조 12조사인데요. 네. 오늘 기준으로 오늘 거래 대금 19조입니다. 그리고 지난 저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21조였고요. 네. 카뱅이 들어와서 물론 카뱅을 단타를 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시장에서 내가 해볼만하고 느끼는 개인 투자자 수급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런 대세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종목들이 그렇게는 너무 많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득되는데요? 혹시 네.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우리 이프로님 질문에 그냥 간단 네.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미국의 이제 경기에 보면 리세션 기간이 있잖아요. 리세션 기간이 있었던 게 가장 가까운 부분이 바로 코로나 터지고였고 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언제였었죠? 2008년 금융 위기. 네. 그리고 그 전에 다크버블 깨지고 나서 리세션이 강하게 오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페드가 돈 풀고 나서 그리고 장이 1년, 2년 만에 다시 대세 하락으로 반전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그리스 사태 QE1 종료하고 2010년 5월 달에 잠시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장 쫙 올라가고 2004년도에 첫 금리 인상할 때 잠시 네, 그렇게 시장이 잠시 이렇게 후달리게 이제 끝났나 이런 네, 느낌을 주는 장은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장에 대해서 저는 항상 지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페드가 이렇게 돈 뿌려주고 나서 1, 2년 만에 끝난 장은 없었다. 답변이 좀 됐습니까? 역시 퇴근길 라이브가 왜 좋은 프로그램인지 이 백브리핑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다들 그러는지 아 여기 비결이 있었네요. 무슨 말씀을 또 여기가 더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하고 좀 기분도 좋지 않은 장이긴 한데 그래서 놀라운 김에 이것저것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